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시 구간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종목 찾으시고 계시죠? 어렵게 혼자 찾으지 마시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10가지 종목을 잘 보시고 관심 종목에 잘 선별해서 쏙쏙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분의 화려한 입담과 두 분의 조화로 10가지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컨셉은 항상 말씀드리죠. 톰과 제리의 조합입니다. 두 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두 분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10가지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의 픽은요, 코스맥스, 롯데정밀화학, SK, CS윈드, 하이브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입니다. 옵트론텍, SK 렌터카, 삼성 SDI, DB하이텍, 넥스트 사이언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지 벌써부터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 유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유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의 첫 번째 네. 종목 뭐였죠? 네,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요? 네. 일단 자유님 감사드리고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늘도 확진자가 최고치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1600명이 네, 넘었습니다. 1600명 넘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들이 잘 가다가 지난주부터 좀 삐끗 걸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렇게 가겠습니까? 뭐 전 잡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장 이번 주에 잡힌다. 다음 주 잡힌다 단정은 못 짓지만 네 그 뭐냐 어쨌든 저는 한 8월 정도 안에는 잡힐 거라 생각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위축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는 결국엔 다시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도 좀 있고 하다 보면 다시 소비주들의 관심이 있고 화장품주들을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화장품은 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늘어나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쵸.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중국은 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맨날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명 미만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온라인 판매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 이런 부분도 잘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팬데믹 이후에는 색조 화장이거든요. 그것이 코스맥스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럼 저는 신고가 행진 계속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맥스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코로나 지금 약간 또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슈가 있고 조금은 부담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소비는 이번에는 또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소비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작년과는 다르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코스맥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을 보니까요. 0.53%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랬고 아시아 쪽에 오늘이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 3,54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네요. 일단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을 켜면서 0.01%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한 홍콩 항셍지수의 출발 상황을 함께 보셨고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가량 좀 하락하면서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JH님께서도 이 두 분의 조합 좋습니다. 라고 저도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옵트론텍이요? 네.
어저께 좀 그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일단 삼성 전기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트론텍 얘기보다는 삼성 전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 전기가 그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달러 기준으로 4억 3,750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그 찾아보니까 예고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 전기가 작년 말부터 중국 텐진 공장에서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또 보니까 삼성전자가 CMOS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테슬라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가 또 삼성전기에 만드는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작년 말부터 비밀리에 테슬라와 삼성그룹은 이제 거래를 했었고 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사이버 트럭에 이제 사이드미라고 백미러가 이제 없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뭐지 후방 카메라도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사이드미러 백미러까지 없어지게 되면 더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오닉 5에 거의 적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사이드미러 백미러가 사라지게 되면서 기존에 12대에서 12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사이버트럭이 한 110만 대 정도 예약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00만 대 이상 수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초기에 4억 3,750만 달러는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렌즈 모듈을 현재 이 옵트론텍이 수주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옵트론텍을 좀 살펴보자. 결국에는 자동차에도 카메라가 필요하고 카메라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오늘 그 두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네. 뭐 최근에 화학주들이 좀 업황 피크에 대한 약간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롯데정밀화학의 사업 구조를 좀 보신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건설 이런 전방 시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염소 부문 산업 부분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 건설 시장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안 좋아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황에 대해서 걱정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큰 사업 부분이 셀룰로스 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또 이제 물류 비용 감소라든지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그 좀 가격을 좀 하락했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염소 사업 부분, 암모니아 사업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수소 사업에 대해서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 기존의 그 화학주들이 업황이 피크다라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았는데 네. 롯데정밀화학은 일반 개인 소비재 화학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산업재에 관련된 화학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는 계속 회복세로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조라든지 산업, 특히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오늘도 보시면 한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을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으로 정태근 팀장님과 또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종목을 보기에 살짝 앞서서 들꽃님께서 네. 옵트론텍 목표가를 살짝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잠깐 체크하고 갈까요? 옵트론텍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출발이거든요. 네. 출발점에서 미리 목표가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네. 상승 랠리를 타고 즐기자. 네, 지금 상승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설정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목표가를 좀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주세요, 네. 들꽃님. 자, 다음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두 번째는 그 코스맥스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소비 쪽인데 SK 렌터카. 네, SK 렌터카요. 네, 지금 8월 달 그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 업체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렌트카 비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8월 달 지금 제일 싼 게 10만 원이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네, 24시간 기준으로 자차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수기에 아예 그 뽕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렌트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렌트캐터도 그렇고 오늘 SK 렌트카도 상당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8월 달 이제 강원도라든지 제주 쪽으로 여행을 상당히 많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트카 수요도 상당히 높은데 근데 단지 렌트카 수요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그래요?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냐면 그 렌터카 총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주도 내 렌터카 차량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최근에 제주도의 렌터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와 그리고 렌터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뽕을 뽑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는군요. 최저가 10만 원이고 많게는 25만 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4시간에 20만 원이면 48시간 40만 원이거든요. 며칠간 1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SK 렌터카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또 중고차 가격이 차량 반도체 때문에 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SK 렌터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고점인 15,5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에 두 번째 종목은 SK 렌터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SK 렌터카. 최근에 이 렌터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것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저는 SK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SK를 주셨습니다. 네, 저 원래 어딜 여행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네. SK 렌터카에 뭐 SK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SK가 아직은 대장은 아니지만 대장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SK가 최근 그 한 1, 2년, 2, 3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구조 개편을 했죠. 지주사 그렇죠. 중에서는 그렇죠. 다른 지주사들은 잘하는 사업 부분을 육성하는 쪽 같다라면 SK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없던 사업 부분을 새 지평을 열었죠. 그래서 뭐 첨단 소재 쪽, 뭐 바이오, 그린 산업, 그리고 뭐 디지털 이렇게 4대 핵심 사업을 구조 개편을 통해 했고 바이오라든지 소재, 첨단 소재 이런 쪽은 이미 성공을 좀 했다. 그리고 전 디지털 쪽도 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린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새로운 환경 쪽 그래서 최근에 폐기물 업체도 인수를 좀 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지주사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러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라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지주사 지금 기준으로 쳐도 한 30% 정도 할인을 좀 받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평가를 좀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최소 30%는 더 비싸야 되고 기존에 넘었습니다. 투자한 게 성공을 하면 SK가 말한 게 뭐 140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저는 SK 실적 장세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SK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네요. 전체적인 그룹의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신사업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놨다. 이 판이 잘 짜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조금 더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그 이전에 SDI 제가 하나만 나왔네. 말씀드리면 제주도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렌트카 비용이 하도 비싸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본 건데 그리고 제주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박 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숙박비, 비행기, 렌트비, 먹거리 하게 되면 한 네. 200만 원. 지금 시간이 이제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초가 지나갔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SDI로 갈게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2조 투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미국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픽업트럭 스타트업 기업인 리비안, 그리고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는 마세라티가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회사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두 회사도 배터리 사업을 진행할 건데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애플카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지금 중국 CATL하고 BYD하고 배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애플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좀 만들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협상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애플이 CATL, 그 BYD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건 각형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국내 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안으로서 삼성 SDI가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어쨌든 미국에 또 2023년부터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 때문에 삼성 SDI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생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 투자를 집행하고 2025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배터리 3사 중에 또 하나다. 뭐 삼성 SDI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더 좋은 네.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를
앞에 20초를 까먹으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요즘 좀 힘드시다면서요. 어디 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정태근 팀장님. 아까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요즘 좀 힘드시다고. 아, 그러니까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송에서 사적인 얘기하겠어요? 아니, 방송의 질을 위해서 제가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오시라고. 네,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아, 힘든 게 혹시 같이 갈 사람하고 잘 안 돼서 힘드신가 보네요. 아, 일단 뭐 저는 CS윈드 그냥 던져놓고 CS윈드 가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어제도 유가가 좀 올랐어요.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침없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조정 나오고 다시 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이죠. 지금은 일단 간편한 게 태양광이니까 태양광이 조금 더 설치가 많이 나오겠지만 풍력은 해상풍력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환이 됐고 우리나라도 풍력, 해상풍력으로 좀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풍력타워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또 거기다 공장 증설, 유럽이라든지 국내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자회사 실적이 조금 아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력주들은 저평가되어 있다.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CS윈드가 가장 저는 뭐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최근처럼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좀 주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또 풍력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십니다. CS윈드 알려주셨고요. 자, 바로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 갈게요. 알겠습니다. DB하이텍을 준비했고요. 네, 준비를 했고요. 갑자기 사망토론같이 내일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DB하이텍 오늘 IT 종목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그 1분기에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또 2분기에 넘어와서도 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차량 반도체 쪽 같은 차량 반도체를 포함한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이 그 차량 반도체 포함을 해서 PM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을 포함해서 국내 3개 업체밖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혜가 좀 상장사로는 수혜가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PMIC, 전력 반도체하고 MCU 같은 그 차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하는 겁니다. 단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파인데 8인치 같은 경우는 증설이 또 걸림돌이고 10인치로 가게 되면 또 돈이 안 맞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 차량 반도체였던 설계, 생산도 내재화도 일단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현대모비스와 어떤 끈끈한 어떤 협력관계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DB하이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 다 한 포트에 한 종목 정도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DB하이텍 차트가 지금 예쁘게 다지고 있네요.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 DB하이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하이브가 나왔는데 아, 하이브 이거 언제 올라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도 오르기 있지만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이브는 BTS 소속사죠. 그 콘텐츠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번 만들어지면 뭐 한번 소비가 되고 뭐 TV에서 재방송 한두 번 하면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신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BTS는 이제 군 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동 못하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실적 공백을 상당히 좀 메꿀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신규 아티스트 좀 어마어마한 뭐 아티스트 합류도 하고 있고요. 또 신 그룹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너무 BTS에 평준되어 있는 매출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는 엔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그쵸. 최근에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엔터랑 다르, 기획사랑 다르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고 이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따지면 거의 1년 만에 작년 그 고점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3,000원. 그럼 여기서는 꼬꾸라지기보다는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데 그러면 BTS가 군면제가 되면 하이브에게는 엄청난 호재인가요? 이런 BTS 군면제 되면 엄청난 호재인데 군면제 될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네. 일단 호재긴 호재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마지막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대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장초반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제는 그 진단키트에서 이제 앞으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백신 쪽으로 다시 보게 된다라면 기존에 뭐 부각이 됐었던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아이진이라든지 에스티팜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동안 좀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던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큐로컴이라든지 그리고 골드 퍼시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넥스트 사이언스 이런 좀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그 베트남 백신 기업이 나노젠의 지분을 10%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백신 제품인 나노코박스가 임상 3상에 진입을 했고 이제 이 영국이랑 남아공 변이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3상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상을 마무리 짓고 3상에 진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국내 쪽이 아닌 해외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상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일단 옆으로 좀 차트가 누웠는데 일단 21상과 일단 이격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소개를 해주신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함께 받아봤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좀 민영불사조님이 두 전문가님 너무 재미있으시네요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종목 소개하는 것도 재밌는데 두 분의 꿀조합이 좋다 라는 그런 이유까지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